누수가 되는 경우에는 누수 위치에 따라 서비스 경로와 조치 방법이 달라지므로 영상을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일러 본체와 배관이 연결된 배관 접속부에서 누수가 되거나 보일러 배관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 또는 보일러 근처나 싱크대 밑에 있는 난방 분배기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보일러 설비 업체에 문의하셔야 하고 보일러 본체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AS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가동 시 좌측 하단의 물넘침 호수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현상은 차가운 외기 온도와 따뜻한 보일러 내부 온도차에 의한 이슬 맺힘이 원인으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보일러가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수가 된다면 AS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차단형 가스 보일러의 안전 밸브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에는 보일러 전면에 있는 압력 게이지를 확인합니다. 압력 게이지 바늘이 1.5 이하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AS 접수를 하셔야 하고 압력 게이지 바늘이 2 이상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과도한 물보충이 원인이므로 물보충 밸브를 잠가줍니다. 영상을 참고하여 물보충 밸브 위치를 확인하고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일정 시간 가동 후 정상 압력으로 돌아오면 누수가 멈추게 됩니다. 다만 오랜 시간 보일러를 가동해도 압력 게이지 바늘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AS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콘덴싱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보일러 하단에 연결된 응축소 호수가 빠져 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과 같이 누수되는 위치가 응축소 호수 연결부인 경우에는 응축소 호수를 다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응축소 호수를 분실하셨다면 AS 접수를 해주세요. 영상을 참고하여 누수 위치에 맞는 조치 방법으로 증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